You spoke about the importance of moving from an armistice agreement to a formal treaty of peace. What conditions or steps would North Korea actually have to take rather than commit to in order for that to happen?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부터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o you think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non-nuclear or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their artillery and other systems posed to your country?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그 노력은 두 가지 트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프로세스가 논의되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양 선언에서 남북 간에는 초보적 조치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난다면 다음에는 우리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또 그에 대응한 우리 남한의 무기 이와 같은 또 보다 위협적인 그 무기들과 병력을 감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were to do many of the things they have said they would do, it would represent a fundamental change in their policy. What do you think is motivating Kim Jong-un that did not motivate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Why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we could have this substantial a change on the peninsula now?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그 위대한 그 결단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완전한 그 비핵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는 그런 국가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ssure them about the U.S.-South Korean alliance in the following way, that there is some skepticism. I'm one of the skeptics that North Korea will 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because of they took the lesson to what happened to Ukraine. What can you say to reassure Americans that there will not be something of a North-South peace agreement that will put American interests, particularly denuclearization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o the side? 우선은 그동안 북한과 사이에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모두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의 합의는 6자 회담 등을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였고 그 이행 과정에서 이렇게 파탄이 나기 쉬운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주도자 사이에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 정상이 세계를 향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양 정상이 이 세계에 대해서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귀환적인 것입니다. 양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를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해 나간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북한은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일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양 선언에서 미사일을 실험하고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미국의 창관하에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만 실천만 되더라도 북한은 이제 다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번 평양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기지를 그 비롯해서 계속해서 핵시설들을 폐기하는 그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타임테이블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변화가 모두 한미 동맹이라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이 동북아 전체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One last question, then we'll open it up. To what extent do you believe the Kim Jong-un is prepared to introduce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into his country as a necessity, or to what extent do you think he's afraid of introducing reform because it would threaten his rule?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급적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회담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제가 만나고 대화하는 모습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람됨됨이를 전 세계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또 뭐 여러분들께서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김정은은 나이가 젊지만 아직 아주 솔직 담백하고 또 연장자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아주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그 염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핵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정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신뢰를 준다면 북한 김정은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세계인들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벌기용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일 뿐만 아니라 그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 비핵화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President Moon, in your vis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projects are a prominent feature. But economic history teaches us that prosperity will ultimately hinge on institutional reform. Hav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discussed what role South Korea could play to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for institutional reform, for example, in the financial sector or investment laws and regulation? And related to that, has Kim Jong-un expressed any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 move that would be a prerequisite for mobiliz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even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in Beijing? The transparency required would be a landmark reform, institutional reform, and I think would also serve as a strong positive signal to South Korean and other private sector investors. Thank you. 예, 지금 이 이야기는 북한의 그 실질적인 비핵화가 완료되거나 또는 상당 부분 불가역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한계에 직면한 우리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적인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세계은행이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도 아까 질문하신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 President, unity among the five major countries involved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has always been very important, but it is clear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approach emerging among the five countries. How do you think we can ensure that those differences don't undermine the focus and the pressure on implemen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chieving denuclearization? 예, 이 북한을 그 둘러싼 5대국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 한국의 그 대북 그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를 해 주었고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의 대북 그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다 함께 동의를 했으며 또 그 제재의 어떤 그 이행에도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동북아의 갈등의 주요 요인은 결국은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 대결과 그로 인한 갈등으로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북아 지역은 평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에너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 평화 안보 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비핵화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섯 나라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핵화가 어느 정도 불가역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는 5개국이 함께 협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 철도는 중국의 철도와 또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철도가 연결되면서 유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철도의 연결은 주변의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철도 공동체는 과거에 유럽의 그 석탄 철강 공동체가 오늘의 이유로 발전한 것처럼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